자, 갑시다. 2019년 11월 고2 모의고사 29번입니다. 지상고등학교. 자,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법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도 자세히 분석해보고 어법도 살펴보고 한번 해봅시다.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대체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이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은 이게 대체란 뜻이죠. 이거 이 단어도 많이 쓰죠. Replacement. 이건 핵심어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Substitute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 Replacement를 찾으면 되죠. 대체물이 아닙니다. 비언어 뭐에? 언어적인 의사소통. 우린 지금 언어적인 의사소통하고 있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란 말이야.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대체물이 아니란 거야. 오히려, 뭔 말이야 이게? 대체물이 아니란 게. 오히려. 비언어적인 소통은 그것은 기능합니다. 알겠죠? 오히려 그것은 기능해야만 합니다. 뭐로써? 아, 대체가 아니라 보충으로써, 보충물로써 기능한다는 거. 대체와 보충은 좀 다르죠. 대체는 완전히 그걸 대신하는 거고 커피의 대체물은 녹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커피의 보충물은 설탕이나 우유죠. 크림이죠. 네.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그것은 기능합니다. 보충으로서. 이 서플러먼트 대신에 딴 단어 쓸 수 있겠네. 보충이란 단어. 요 단어가 있죠. 컴플러먼트. 알겠죠? 영어 선생님이 딱 바꿔놓는 거야. Substitute를 Replacement, 그 다음에 Supplement를 Complement. 조심해야 되는 게, 참조해야 되는 게 이거는 아니죠. 그죠? 이 단어 비슷하다고 해서 이 단어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뭡니까? Complement는 이건 칭찬이죠.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차이가 어디가 다릅니까? 요건 E고 요건 I죠. 그래서 뭐 아이는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칭찬입니다. 알았지? 컴플러먼트, 서플러먼트. 자, 오히려 그것은 보충으로서 기능합니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네. 기여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serve가 나오면요, 기여하다, 역할을 하다 이러면 돼요. 또는 봉사하다. 그러면 뭐에? 향상시키다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면서. 뭐를? 풍요로움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겁니다. 뭐에? 내용의 풍요로움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의 풍요로움을. 어떤 거냐? 지금 현재 패스크로스가 전달되다 이런 뜻이거든? 전달되고 있는 중인 그 메시지의 내용의 풍요로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별표 문장입니다. 근데 물어볼 게 진짜 많네요. 첫 번째, 어디 물어볼 수 있냐? 여기 물어볼 수 있습니다. serving. 두 번째, 어디 물어볼 수 있냐? 여기 물어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지만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되죠. 전달되고 있는 중이. 역시 이것도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로 바꾸면 and나 a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것이 non-verbal, 지금 이시 가리키는 건 non-verbal communicatio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it, 그 다음에 전체 시가 저거니까 servers, 현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접속사 지워, 이시랑 같으니까 지워, serving 이렇게 되는 거죠. 향상시키다니까 요 단어 대신에 또 딴 단어 쓸 수 있겠죠. enhance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요 단어도 쓸 수 있죠. reinforce, 향상시키다, 강화시키다. 알겠죠? 그 풍요로움을 강화시키면서. 당연히 improve는 당연히 되겠지. improve는 애초에 향상시키다니까. 그죠? promote도 될 거예요. 증진시키다. 이런 거 다 될 거예요. 향상시키다, 증진시키다. 이해하겠죠? 증진시키면서. 그냥 밋밋하게 이랬습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 언어적인 비언, 몸짓이나 얼굴 표정 이런 걸로 풍부해지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죠? 내용의 풍부함을 갖다가 증진시키면서, 향상시키면서. 이 리치니스는 뭘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어플루언스, 풍요로움, 풍부함.
알겠죠? affluence. 이런 걸 바꿔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non-verbal communication,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말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죠? 말이 가능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 혹시 위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이게 상황이니까 장소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사물로 볼 수도 있고, 뒤에가 완전한지 안 완전한지 보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스피킹이 주어고, 그지? 그 다음에 maybe, 이게 동사고,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형용사니까 보호야. 완벽한 문장이야,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명사, 형사, 보호예요. 완벽한 문장인 거야. 그럼 완벽하니까 얘가 위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시츄에이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말과 말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는 in the situation. 원래 이런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뭘로 바뀌어요? 위치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위치가 맞으려면 in이 뒤에 있든지 in 위치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in 위치가 앞으로 나가면 이건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장소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니치가 where로 바뀐 거예요. 관계부사.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는 단어 시험이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다. 요거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거 말고 뭘 쓸 수 있어요? inadequate라는 단어 쓸 수 있죠. 부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또 뭘 쓸 수 있어요? improper 이런 거 쓸 수 있고 또 unsuitable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SUIT입니다. Unsuitable. SUITABLE. 여긴 improper에 in이 아니에요. IM입니다. Impossible처럼. un이고 in. 이게 접두어 때문에 잘 나옵니다. 됐죠? 상상해 봅시다. 뭘 상상하냐면 당신이 uncomfortable, 불편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뭐 하는 동안? 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얘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얘는 왜 나올 수 있냐? 어? while 다음엔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동사가 없네 그럼 during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하는 동안이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while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 동안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에게 네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 네가 불편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non-verbal communication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도와줄 겁니다. 뭘 도와줘? 당신이 to get 해도 상관없죠. 준사역 동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도와줄 겁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get across 하면 전달하다 pass across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전달하도록 그 메시지를 그 또는 그녀에게 지금 대화의 상대방인 그 또는 그녀에게 전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도록 뭘 벗어나서? 대화를 벗어나서 off the conversation 하면 대화를 벗어나서 배가 아픈 거지 그지? 어디 아파?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를 벗어나서 어떤 약간의 시간을 주도록 그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주도록 도와준다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거 좀 어렵습니다. 별표입니다. 이 문장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또 다른 이점이냐?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이게 주어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그것이 역시 뒤에가 완벽한지 안 완벽한지 봐야죠. 왓이 나왔다는 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얘는 보면 그것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뭘 제공해요?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것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완벽한 문장이네 뒤에가.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접속사 대신 나와야지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또 다른 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감정과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하게. 적절하게 감정과 태도입니다.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당신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Without the aid, 이게 도움이야. Help의 뜻이야. 도움이 없다면, 여기까지 끊어서.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없다면, there are several aspects.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측면이죠. 어떤 몇 가지 측면이냐? 당신의 본성과, 그죠? 이건 성격입니다. 개성이에요. 당신의 본성과 성격에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바로 적절히 표현되지 않을, 적절히 표현되지 않을 그런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대세는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어디냐? 대세 선행사는 바로 이거예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없다면 there are several aspects,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과 성격에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적절히 표현되지 않아. 즉 다시 말해서 so again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시 가리키는 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얘가 대처할 수 있냐 없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법비입니다.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보충하는 것입니다. 컴플리먼트 여기 나왔네. 그죠? 그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서브스티튜트 써도 되죠? 아까 전에 컴플리먼트 여기 썼었잖아. 그죠? 동사로서 나온 거죠? 그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 됐죠? 네. 요거 은근히 어법 문제 조심하세요. 이건 역시. 그리고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뒤에는 오히려 요 나데이 법비 요것도 요건 주제문이니까 별표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끊었다 갑시다.